안녕하세요. 크레이트 팝입니다. 오늘은 그 친구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약 한 이틀 동안 서울에서 약 한 1박하고 결혼식장은 뭐 부천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약 한 이틀 동안 갔다 오려고 합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리니 아주 시끄럽습니다. 옛날에 보았던 대업빌딩 건물이 눈앞에 들어옵니다. 다음은 숭례문 앞에 왔습니다. 멀리서 보았던 숭례문, 지난번 방화 사건 이후에 재건축된 이후에는 아마 개방이 된 것 같습니다. 숭례장 교도식도 보이고요. 사입니다. 아니 나머지 사입니다. 아 이거 아까는 이거.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왔습니다. 아 시장 안에는 그 옛날 전봇대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. 다시 덕수궁으로 왔습니다. 석조전 지하 전시관을 둘러보고. 그 옆에 있는 그 고종의 이 외계 사절단을 맞이하던 현관문을 둘러봤습니다. 다시 청계천으로 갔습니다. 도시의 시원한 물줄기는 계곡과 달리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. 물엿도 또 있다. 식장으로 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친구는 늘 자가용만 이용했지만 이용해서 교통카드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표를 하려고 갔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기본 요금하고 일회용 카드를 발급하면 500원이 추가로 더 늘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넣다 보니까 매표하는데 한 30분 걸렸습니다. 뭐 다행히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환승까지도 마쳤습니다.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. 인천 방향이 아닌 신창현 저 천안 신창현 쪽으로 급행유차를 탑승하다 보니까 도착할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열차가 가니까 이게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안양에서 다시 내려서 이 구로역을 가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선로를 가야 됩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2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. 잘못된 줄 알았죠.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이 또 갔습니다. 또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그 환승하는 과정에서 뭐 열차는 뭐 전체는 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시내버스도 환승이 된다는 것을 이제 그때야 이제 알았습니다. 하여튼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. 그날 저녁 5년 만에 동생 집으로 찾아갑니다.
그리고 그 다음날 집으로 가는 차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. 향 밖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.